집에서 만나는 탐구 방방생활. 안녕하세요. 어린이 예술교육 강사 정범숙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활동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친구들 혹시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재활용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고 재활용이라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버리는 물건을 단순히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하면 재활용은 버려지는 물건을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 꿰매서 다시 신으면 재활용이 되고 구멍난 양말을 가지고 양말 인형을 만들면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잘 되죠? 우리 수원시립미술관은 2017년에 신나는 업사이클 디자인이라는 재활용 수업이 있었어요. 지하철 광고판을 이용해 필통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인기가 많았답니다. 오늘 우리도 버려지는 각종 용기들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재활용 작품을 만들어 봐요. 다 만들어진 작품 속에 반려식물 키우기로 할 건데요. 우리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보면 이렇게 우유값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코너에 가면은 종이상자 많죠. 다양한 크기의 종이상자들이 있는데요. 자, 요 정도 크기의 종이상자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 막대 있죠.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가 한 20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우리 이렇게 재활용 작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이 뒤에 있는 화단 뒤에 있는 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이 하우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재활용 코너에서 주워온 종이상자인데요. 얘를 가지고 우리 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서 우리 지붕에 경사를 좀 줄게요. 잘라질 앞부분을 그려주고 또 옆면도 그려줄게요. 지붕이 조금 경사가 져 있죠. 그래서 제가 잘라주는데요. 가위를 이용해서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잘라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사가 져서 이렇게 하면 이 경사가 진 지붕이 될 거예요. 자, 이 집을 우리 색칠로 한번 감싸줄게요. 우리 선물 포장 하듯이 네, 안으로 접어줄게요. 경사 자른 부분 이렇게 보면 안쪽에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 가위밥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집어넣고 얘도 이렇게 접어서 그런 다음에 우리 풀을 묻혀서 안쪽으로 붙여주면 깔끔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경사지게 만들었죠. 자, 여기다가 묵공풀을 바르고
자, 이런 골판지 있고요. 또 우리가 택배 박스 이렇게 한 겹 이렇게 벗겨보면 이렇게 골진 종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붕을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이번에는 우리 옆에 문도 만들어주고 집이니까 창문이 있어야 되겠죠. 창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만들어진 이 하우스에 우리 지붕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빨간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유값으로 두 번째 집 한번 꾸며 볼게요. 자, 이 집은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얹을 건데요. 자, 이쪽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여요. 그래서 또 같은 색지로 한번 막아 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의 종이를 이렇게 대서, 네. 이런 식으로 가위밥을 해서 이 삼각 부분을 그 빈 공간이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좀 강력한 목공풀을 이용해서 지붕을 붙여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지붕이 완성됐으면 또 이 집에도 또 대문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만들었던 집처럼 이렇게 창문을 한번 꾸며볼게요. 이 창문 위에 우리 어닝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무 우리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이용해서 어닝 붙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준비했는데요. 자, 얘와 얘를 이렇게 붙이기에는 또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런 종이를 하나 대고 이 위에다가 얘네들을 붙여볼게요. 어닝의 윗부분에다가 또 예쁘게 우리 장식해 줄 수 있어요. 예쁘게 데코를 했는데요. 우리 잠시만 마를 동안 기다려 볼게요. 자, 이 하우스에도 우리 지붕에 색깔을 한번 입혀 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지붕의 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우유곽을 이용해서 우리 화단을 만들 건데요. 자, 이 우유곽 안에는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물을 넣어도 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반려식물을 키워 볼 거예요. 우유곽을 윗부분을 잘라 줄게요. 한쪽 부분을 잘라 줄게요. 조심조심 가위질을 해서 위쪽에 한 부분을 가위로 도려낼게요. 그다음에 얘를 다 사용하면 좀 높을 것 같아요. 화단의 높이를 이렇게 잘라낼게요. 생각하는 사이즈만큼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선까지 오려주세요. 이렇게 오렸으면, 자, 이렇게 한쪽 면을 안쪽으로, 또 이쪽 면도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자,
얘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 얘네들은 풀로 붙이기에는 힘드니까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고정시켜 줄게요. 이런 식으로 화단이 완성됐으니까 이번에는 이 화단을 예쁘게 꾸며볼 차례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를 가져왔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 그대로 쓰는 것보다 좀 색깔을 예쁘게 칠해서 해주면 더 알록달록 예쁘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에 색을 칠했는데요. 자, 이것을 사이즈에 맞게 우리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위로 충분히 자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노란색과 검정색 울타리 사용할 나무 막대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화단을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양면 테이블 가지고요. 이렇게 둘러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이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울타리를 둘러볼게요. 자, 잘 보세요. 짠! 이렇게 예쁜 울타리가 있는 화단을 만들었어요. 자, 화단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 안에 돌을 넣어볼까요? 돌을 넣었더니 진짜 화단 같아요. 우유깍과 그 다음에 종이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었는데요. 이 화단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코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요즘에 유행하는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아세요? 틸란이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흙에 심지 않아도 되고 또 공중에서도 자란대요. 틸란이라는 식물을 이렇게 화단에다가 자 이렇게 선생님이 틸란을 우리 화단에 놨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 밖에 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이 하우스 또 화단을 더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일회용 숟가락들 많이 나오죠. 그런 일회용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고 또 이렇게 또 예쁜 인형 만들어서 화단에다가 꼽아볼게요. 와,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자, 오늘 버려진 우유깍과 상자들을 이용해서 생활용 반려식물 하우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상상력을 더해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식물 기르기를 통해서 성장 과정도 지켜보고 또 사랑으로 예쁘게 돌봐주세요. 자, 친구들 안녕!